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준석이가 윤석열과 안철수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립니다. 당 대표가 그 제1주자, 제2주자부터 해서 그 모든 주자를 평균적으로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그의 염두에 있고, 누가 그 대통령이 됐으면 그의 소망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일반화돼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자꾸 편협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플랫폼 정당의 당대표로서 어렵지 않느냐.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이준석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띄웠던 언론들도 이제는 하나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대선이란 명제가 이번 대선이 바로 정권 교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준석은 정권 교체는 관심이 없고 특정 후보에 대한 쪼우기, 어떤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두 사람을 그렇게 쪼아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 뭔가 석연찮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 검증단장에 윤석열 총장과 악연이 있다는 그런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발표를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 아주 훌륭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아주 날카로운 어떤 선을 갖고 있고 상당히 훌륭한 부분의 의원이면 틀림없지만, 이 대선 후보 검증단장의 윤석열과 악연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김진태를 검토한다. 이거는 이준석이가 상당히 너무 정치공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정말 좋은 것안 배우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정치공학적인 그런 자꾸 발언을 일삼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고, 이게 참큰 문제다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야권 단일화 해도 지금 말이죠.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런 참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를 약을 계속 바짝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자존심과 안철수의 명예를 자꾸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준석에 비견할 인물입니까? 이준석 안철수에 비하면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운 좋아서 국민의힘 대표 된 거지? 언제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까? 세번 나가가지고 특혜 받고 단수공천으로 나가가지고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받고 미래통합당에서 누구 때문에? 유승민 때문에. 그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남에서 마산 어시장 뭐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턱 던지는 말이, 검증을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김전 의원을 추천해 검토하고 있다. 참 가당치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제왕이나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거지 왕자가 생각납니다. 거지 왕자. 그 소설 그 아주 그 어린이 소설 거지 왕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검찰 수사 경력을 가진 분 대부분이 특정 캠프에 있고 현역 의원분 중에는 그런 분을 모시기가 어려워 전직 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찾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죠. 윤석열 총장의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문위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날 그저 청문회 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서 의혹도 제기하고 윤 총장에게 아주 날을 세운 그런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김진태 의원은 아주 똑똑합니다. 야당으로서 아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인연이 좋지 않다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인연은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분을 탁 검증 단장이라고 탁 꺼내 들은 바로 고르고 골라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꺼내 들은 이준석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하등 이상한 분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야당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야당에서는 사실은 저분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정말 대여 공세를 취하고 이 정말 야권의 야성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문제는 그분이 여기 검증 단장으로 와서 이런 논란을 소위 일으킨다. 예를 들면 윤석열 잡으려 악연이 있는 김진태다라는 그런 이런 프레이즈가 벌써 이 언론에 뜬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고 이런 경우를 일부러 만들어 나가는 이준석의 그 태도가 상당히 그 뒷배가 의아스럽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거죠. 김진태 자체는 좋습니다. 네. 이 대표가 검증단과 경선준비위원회 검증 소위와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경준이는 곧 활동 종료하고 선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조직을 조직이 옮겨 다니는 게 옳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검증단 구성 의견이 나온 거다. 왜 하필 검증단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검증 소위가 다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확대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다 이준석, 속된 말로 이준석 짱구가 아니고 복합적인 짱구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독립적 기구로 둔다는 것이지, 당대표가 제어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행정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행정의 ABC도 몰라요.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벌써 독립기구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직속 그 아래 위 직속 상관이 제어 통제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거 봐요. 네? 형식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이 대선 관리를 위해서는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철수는 벌써 독립 선언을 지금 비쳤습니다.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에 그것을 적겠다. 이분이 단일화를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야권이 승리를 가져온 그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낸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안철수가 살신성인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안 했으면 다 죽는 거죠. 안철수도 죽고, 물론 저 오세훈도 죽고. 그러면 이 야권이 길을 못 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꼬를 터준 안철수에게 그 대선 주자, 예비 주자 아닙니까? 이분에게 이런 식으로 소위 약을 바짝 올리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농락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 플랫폼 정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선 관리를 갖다가 한다는 측면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왕적 대표 노릇을 하려고 달려드니 이것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을 많이 자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보 하나하나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 다니면서 또 윤석열 총장, 왜 내가 없을 때 임명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면서 문제를 오히려 증폭을 시킨다. 그거 웃으며 당대표가 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잘 됐죠. 그래야 우리가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버스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진화가 될 텐데, 이곳저곳 라디오에 다니면서.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의문을 슬쩍 꼬리를 내게 증폭을 시키는 이런 말 화법, 여기에는 그의 고도의 윤석열 파괴하겠다. 안철수 파괴하겠다. 이두 가지가 숨어 있다고들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준석은 뭔가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얘기했지만 이 최고위원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아주 훌륭한 멤버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돼 있죠. 배현진 의원, 홍준표 의원과 가깝다는 배현진 의원, 그분도 상당히 노련한 그런 또 선명한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또 거기 또 조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수석이죠. 아마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분 참 채널A 앵커하면서 뭐 정말 그분은 아주 광역적이고 굉장히 넓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진중하고 언론으로서의 갖춰야 할그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 훌륭한 면모. 또 김재원 의원, 통찰력이 있고 그 경험이 많고 또 정치력이 강한 그런 분이 있고 지금 보면 말이죠. 거기 아주 훌륭한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다 괜찮습니다. 물론 청년 목사의 그 의원 최고위원은 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위임을 해라, 이거. 이준석이 거기 완우부됨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거쳐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라. 당대표권을 위임하라. 그래서 이걸 경선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저 또한 그런 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철수하고 하는 거. 합당을 두고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출마설이 벌써 제기됐습니다.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이준석이가 조롱하고 우롱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대선 후보 경선 출마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당헌 당규를 겨냥해서 안 대표 대선 출마는 당헌 당규를 바꾸자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적까지 합니다. 여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는 남성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두고 젠더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대선 후보 검증단장에 윤석열과 악연이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 자신은 좋다.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왜 하필이면 이분을 거기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십자가를 옮겨매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술 하나 괜찮습니다. 이준석이 심술 하나가 굉장히 돋보이는 오늘입니다. 제발 심술 좀 부리지 마세요. 윤석열과 안철수에게 심술 부려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야권이 단일화되는 바로 정권교체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욕심 부리지 말고 당신 욕심은 다 대부분들이 다 알고 꿰어 차고 있으니까 최고위원에게 권한을 넘기고
거기에서 완호됨 한 사람의 갇힌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집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가 또다시 제시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고 또 한미동맹이 굳건한 그 안보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태양이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분명히 다시 떠오를 걸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오늘 하루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